안녕하세요. 원정혜입니다. 자, 저와 함께 요가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날씬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가 다이어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요가는 몸과 마음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찐 분은 마르게, 마른 분은 찌게끔 가장 중용의 상태로 가는 그런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컨디션의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또는 욕심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몸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살이 많이 찌게 되겠죠. 노폐물이 그대로 적체되고 기혈의 흐름이 흐트러지면서 또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살을 빼고자 하신다면 우선 마음의 살을 먼저 덜어내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물론 아니죠. 24시간 동안 항상 평온하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갖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명상과 호흡이 요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잊으실 수 있죠. 명상과 호흡에 대한 호흡법은 나중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각각의 동작에 맞는 복식 호흡법, 괄약근 조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식 호흡은 호흡을 마실 때 배가 충분히 나오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되겠죠. 호흡을 충분히 마실 때 배가 나오고요. 내쉴 때 들어갑니다. 마치 코가 풍선의 입구라고 생각하시고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깊게 많이 들어가서 배가 뿔룩 나옵니다. 자, 숨을 내쉴 때는 노폐물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수업을 할 때 제가 괄약근을 조이세요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듯이 조여주시고요. 호흡을 마십니다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배가 나오게, 내쉴 때는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그럼 요가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요가를 하시려면 어느 곳에서 하셔야 될까요? 맑고 깨끗하고 먼지가 없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람이 부는 곳도 안 되겠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햇볕에서 하지만 햇볕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옷은 아주 간편하게 면으로 땀이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옷을 입고 하셨으면 합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요가 전에는 한두 시간 전에 식사를 완전히 마쳐서 공복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요가 한 이후에는 식사를 따뜻하게 가볍게 드셔도 무관합니다. 요가 수행 이후에는 기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시면 기혈이 다시 흩어지겠죠. 절대 한두 시간 이전에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누우신다거나 거꾸로 쓰신다거나 하는 동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이 좀 되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담요나 매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히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기보다는 꼭 전문가 또는 의사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수행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요가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가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운동을 전혀 안 하셨다거나 또는 조금 살이 많아서 움직임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워밍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우선 오른손을 들어서 그대로 목 옆에 자극하세요. 자, 이때 요령은 어깨를 충분히 내리고 고개를 최대한 젖혀주시는 거고요. 쭉 늘어나는 느낌이 충분히 있을 때 더 이상 안 늘려도 되겠다 할 때는 귀를 가볍게 자극하시고 100회 머리에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서 측면까지 가볍게 쓸어줍니다. 반대도 같은 요령으로 쭉 늘려줍니다. 자, 우선은 목의 긴장도 풀릴 뿐만 아니라 우선은 턱선과 목선이 예뻐지겠죠. 어깨선도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쭉 늘렸다가 팔의 무게를 그대로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쭉 늘려서 이때 고개를 완전히 옆으로 팔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네, 팔을 뚝 떨군다는 느낌을 유지하시면 그 무게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죠. 쭉
늘렸다가 어깨는 오른쪽으로 내리시고요. 반대로 쓸어내립니다. 자, 이제는 양손을 가볍게 깍지를 껴서 목 뒤에 가져갑니다. 이때 새끼손가락의 측면이 두개골이 끝나는 부위에 닿게 하세요. 등을 쭉 펴시고 꼬리뼈는 바닥에 호흡을 내쉬면서 쭉 내려가서 팔꿈치도 같이 붙이시면 견갑골, 등 뒤에 날개축지골이 펴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되 이때 등을 쭉 펴주셔야지만 꼬리뼈 밑추부터 요추, 흉추, 경추까지 긴장감이 완전히 풀립니다. 가볍게 호흡을 마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손을 세 개의 깍지를 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여줍니다. 이때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은 머리를 가볍게 받치셔야지만 경추에 목 뒤에 긴장이 덜 오게 되겠죠. 너무 무리하게 많이 젖히게 되면 목이 결리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손으로 무게를 지탱해 주도록 합니다.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뒤로 젖혀줍니다. 자, 그대로 젖힌 상태에서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면 늑골이 완전히 확장되면서 기운이 쭉 아래로 내려가서 장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한 참아보셨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가루합니다. 자, 이제 목이 충분히 풀렸다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더 반복이 필요하신 분은 한두 번 더 반복해봅니다. 자, 어깨를 내려오셔서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뒤로 돌려주는데요. 마시면서 앞으로 돌리실 때는 등 뒤에 날개축지, 견갑골이 열릴 정도로 강하게, 또 호흡을 마시면서 위에 뒤로 젖힐 때는 앞에 대흉근, 가슴이 열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목과 어깨, 견관절의 긴장이 같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돌려서 또 마무리해줍니다. 자, 충분히 풀렸다 생각되실 때는 호흡을 쭉 마시면서 깍지 껴줍니다. 최대한 마신 상태에서 이때 손을 좀 꺾어주시면 보다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되겠죠. 손끝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자가 되게 쭉 늘렸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툭 떨궈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쭉 위로 늘렸다가 툭 떨궈주는데요. 이렇게 쭉 기지개를 펴게 되시면 신체 각 부위에 막힌 기혈이 풀리면서 순환도 원활하게 됩니다. 툭 떨궈줍니다. 자, 이제는 위아래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가 동작의 고양이 체위로 척추와 위장의 긴장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양손은 그대로 어깨 넓이를 유지하시고 다리도 골반 넓이를 유지합니다. 자, 지금의 이 자세는 척추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장기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요가 동작 시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괄약근 조여주시고 척추를 완전히 말아서 척추에 쌓인 긴장감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쭉 위에 장을 편안하게 이완시킵니다. 숨 멈추시고 몸을 작게 말아줍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도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마시면서 긴장 풀어주시고요. 이제는 목 뒤와 어깨의 긴장을 보다 강하게 풀어줍니다. 여성분들, 오십견이 있는 분들이나 목 뒤 결림이 있는 분들도 자주 반복해보세요.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목 뒤와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겨드랑이가 바닥에 닿게 내려줍니다. 이때 턱을 들어서 목 뒤의 경추도 잡습니다. 자,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려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 자주 반복하세요. 숨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겨드랑이 안쪽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다리는 90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완전히 내려갑니다. 자, 목 뒤와 어깨, 흉추까지의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 생각되시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놓으시고 자세를 이제는 바로 합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서서 적극적으로 준비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를 유지하시고요. 고관절, 세관절, 발끝을 같은 방향으로 두시되 엄지 발끝에 약간 힘을 줘서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이때 경추에서부터 미추까지 일자가 되게 합니다. 앞이나 뒤로 기울게 되면 단전 쪽에 기운이 모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무리가 옵니다. 그대로 자세를 기마 자세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손을 배꼽 주변 하복부에 넣습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툭 떨궈서 마치 북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자극해보세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톡톡 쳐주시면 모양만 예쁘고 효과는 좀 덜하니까요. 호흡을 마시면서 내쉬고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 열감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시고요. 한 20, 30회 반복하신 이후에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열감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장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노폐물도 잘 나가고 기혈 순환이 원활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시간이 있으실 때는 100회, 기본적으로 20, 30회를 반복합니다. 좌우로 같이 움직여줍니다. 자, 몸통 전체에 열이 날 수 있게끔 강하게 자극해보세요. 자, 어떠세요? 시원하면서 약간 열감이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가 동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요가 다이어트 동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날 드신 양은 그날의 운동으로서 다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살을 좀 많이 빼고 싶으시다든지 그날 많이 드셨다 했을 때는 조금 많은 동작의 반복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 방출해내도록 합니다. 특히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괄약근을 강하게 조이고 순배 가득히 복식호흡을 마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옛날에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렇게 팔 경락을 자극하는 동작을 하셨는데 이게 운동이 된다 생각은 못하셨죠? 경락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팔에 쌓인 피로를 풀어서 팔선을 아주 예쁘게 정리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왼발을 앞에 놓으시고요. 이때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서 고관절, 슬관절, 발목을 같은 방향을 하게 합니다. 주먹 정도의 사이를 둬서 다리를 뒷발로 빼시되 균형을 위해서 45도 정도 옆으로 놓으세요. 이때 골반은 똑바로 돌려서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깍지 끼신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쭉 위에. 자, 이때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다리 뒤쪽을 쭉 펴주시면 다리 뒷선이 정리되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충분히 늘렸다가 내쉬면서 자, 깍지가 들어가는 주먹 하나 정도 사이에 발 사이를 들어갑니다. 이때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시고 예, 머리는 너무 숙이시는 것보다는 팔 사이에 가볍게 넣어놓습니다. 발끝을 세우시면 다리 뒷선이 정리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힘드시면 처음에 내려놓으셨다가 들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쭉 위에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고개 가볍게 숙이시고요. 자, 반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방향 일자를 놓으시고요. 45도 뒤에 놓습니다. 상체 정리하시고 깍지 껴서 호흡을 마시면서 쭉 위에 최대한 많이 비틀어주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되겠죠? 내쉬면서 쭉 내려가되 발끝 세워서 다리 뒤를 자극합니다. 고개 편안하게 떨구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쭉 위에 자, 균형 잘 잡아보시고요. 내쉬면서 무릎 하나 정도 사이에 들어가서 쭉 아래로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어떠세요? 팔과 다리가 아주 가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자, 이제는 전신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면서 양기를 북돋우고 몸의 앞뒤선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태양체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끝을 붙인 상태에서 양손을 모아줍니다.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뒤로 젖히시는데요. 난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은 위로만 젖혀줍니다. 허리가 강하고 배에도 힘이 있는 분들은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뒤로. 자, 이때
상체가 바닥과 나란히 갔다가 척추를 쭉 늘려서 양손과 다리가 나란히 가게. 이때 고개는 숙여서 되도록이면 다리에 닿으시되, 아, 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진다 하실 때는 무릎을 필 수 있도록 약간 상체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뒤쪽이 자극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쭉 뒤로, 앞에 슬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90도 정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턱을 들어서 턱선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때 나는 엉덩이를 좀 강하게 수축하고 싶다 할 때는 지금처럼 무릎을 피시고요. 허리가 너무 약해서 이게 부담이 된다 하실 때는 무릎을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자, 좀 더 강한 운동 효과를 위해서 무릎을 쭉 들어줍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면 대퇴근과 대둔근이 강하게 자극되면서 앞뒤선이 예뻐지겠죠. 그대로 멈춰 계셨다가 이제는 양발을 모아서 앞으로 상체를 일자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하시되 머리끝부터 발끝이 일자가 되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유지합니다. 배와 힙에 강한 근력을 길러줍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가시되 이때 팔꿈치는 몸 옆에 붙이시고 무릎만 들어서 최대한 당겨봅니다. 자, 이때 턱은 바닥에 닿게 엉덩이 뒷선이 정리될 수 있게끔 무릎을 최대한 당기게 되면 요추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생식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자, 마시면서 그대로 뒤로 뱀치위 자세를 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 순환기 계통이 원활하게 자극되어서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 생리통에도 아주 좋겠죠. 자, 내쉬면서 이제는 양발 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서 다리 뒷선을 쭉 늘려주시고요. 어깨를 쭉 뒤로 빼서 목 뒤와 어깨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면서 상체와 하체의 선을 예쁘게 정리해줍니다. 자, 마시면서 이제 반대 다리, 손과 발이 세 개가 나란히 90도 유지하시고요. 시선은 천장, 힘드신 분은 무릎을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좀 더 강한 운동을 원하시는 분, 힙선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실 때는 무릎을 쭉 펴줍니다. 시선을 천장을 바라보시면 목선이 정리되면서 양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내쉬면서 양 발바닥을 붙이시고 이마는 다리에 닿게 최대한 늘려서 다리선을 예쁘게 허리를 강하게 수축하셨다가 자,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자, 어떠세요? 약간 힘든 느낌이 있으시죠? 하지만 몸 전체가 시원하면서 아주 예쁜 선이 만들어지는 거를 몸과 마음으로써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살을 많이 빼고 싶은 분은 하루